안녕하세요, 무지개 선녀입니다. 이 신가물이라는 네. 단어들은 이게 좀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서. 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보면은 네. 갑자기 막 말이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이 사람한테 내가 툭툭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막 정을 봐주듯이.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당이 돼야 된다고 뭐 그게 신이다라고 이렇게 여부로 이렇게 판단 짓기는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막 갑자기 저 사람한테 아는 소리를 막 해요. 그런 경우에는 좀 허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평상시에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이 왔다라고 판단 짓기는 어렵고, 영매체질일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당이 돼야 된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음 질문인데, 이제 병원에 가도 네. 병명이 없고 네. 막 몸이 아프고 아무런 뭐 병원에서 진단도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그런 행동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약간 소름 돋게 갑자기 막 아기 목소리 내거나 그렇죠. 갑자기 막 할머니처럼 막 젊으신 분이 네. 어른들 할머니 목소리 내고 할아버지 막 목소리 내고 이런 행동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병이라고 섣불리 판단 짓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경우 영매체질이어서 귀문이 열려서 빙의일 가능성이 높으면 신급이 아닌 조상에서 왕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빙의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런 경우. 이런 막 증상이 있으면은 무당이 되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우에 무당이 안 돼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당이 돼서 오세요. 그래서 요즘에 무당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될 분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네.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 조상에서 오는 건데 조상이 이제는 신급의 이제는 힘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허주가 이제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너신 받아야 돼. 어디 가면 이제는 뭐너 높은 신이 왔다. 도대체 높은 신이 어떤 신인지 그걸 제대로 뭐 경로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길 오면서 찐으로 이길 오셔야 되는 분,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이죠. 정말 이 제자로 살아야 되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정말 빙의가 됐는데도 신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을 받으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신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을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은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예비 제자님들 본인이 정말 신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